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렉처 캡처 장비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도 있어서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계시고 파워포인트가 있는 장면으로 한다거나 혹은 칠판 강의를 직접 한다거나 또이 스위처를 써서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들로 했던 강의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강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식, 파워포인트가 크게 나와서 과거처럼 이 강사가 있고 파워포인트나 이 노트북 스크린이 있었을 때는 이두 군데를 봤어야 되지만 지금 이제 저처럼 이렇게 강사가 크게 나올 때는 강사만 나오게 하고 또 화면이 클 때는 화면을 키워주거나 더 키워주거나 하면서 그두 개의 프레젠터의 중요한 그 선생님과 노트북 화면을 보여줌으로써 과거에 다양한 방식으로 했던 그 렉처 캡처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강의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강의는 아주 손쉽게 여러 가지 강의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배경을 한번 다른 장면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저희 그 아이스 스튜디오 안에 있는 데에서 배경에 있는 그림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바꿔주게 되면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뒤에 있게 돼서 은은한 그림이 되고 또그 앞에 있는 효과를 주는 거에서 이런 그월 같은 걸 주면 또 멋있는 배경으로 이렇게 특수 효과들을 줘서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방식들로 강의실을 바꾸고 거기에서 강의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장면에서 그 강의 이그 느낌을 그 주면서 또 모니터를 좀 바꾸거나 이 장면에 요 씬의 그 스크린을 바꾸고 싶다 하면은 그냥 그 모니터를 잡아서 살짝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고 크기를 자유자재로 밑으로 키울 수도 있고 옆으로 키울 수도 있게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그 씬으로 설정이 되고 또 이런 데서도 강사를 좀 키우고 싶다 하면은 강사만 선택해서 클릭을 해서 약간 키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자재로 이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또이 장면들을 이렇게 바꿔서 스크린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놓고 예를 들어서 모니터를 이쪽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씬마다 여러분들이 이 스튜디오에서 어떤 장면을 할 건가를 고치는 것처럼 바꿔서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아이스튜디오의 기능이 되고 자막도 이렇게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게 만들어진 것이 새로운 아이스튜디오 100에 정말 편하게 누구나 할수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튜디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면들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 있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